뜨거운 물에 잠깐 담궈놓고 쓸 거고요. 오늘 아침은 베이글. 냉동에서 꺼내가지고 조금 딱딱한데, 아 금방 녹았다. 잘라줄게요. 잠깐만 주원아. 내가 갈래. 아 뜨거. 오늘은 병아리콩으로 주부빵을 살린다는 후무스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불리고 삶는 거 귀찮아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걸로 사고요. 요거는 냉동이 아니어서 좋아요. 이거를 물에 헹궈 올게요. 보통 참깨를 넣어서 하시거나 참깨 소스를 만들어서 넣으시는데, 저는 이게 맛이 궁금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잘 쓸 것 같아서 타히니 소스를 샀어요. 약간 땅콩 플러스 참깨.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참깨랑 땅콩 맛, 이렇게 기름이 섞어진 그런 맛이에요. 마늘 저는 한 하나. 그리고 올리브 오일. 소금. 차라리 저는 이대로는 아이들이 좀 안 먹을 것 같아서 알룰로스를 일단 한 바퀴 반 정도 넣어주고. 샀는데 봐봐. 그죠? 고생해라. 왜 지금 먹어? 뭐다? 소스를 이렇게 포크로 해가지고 발라서 먹어봐. 이게 무슨 소스 이름이야? 후무스 소스라고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고 중동 음식인데. 중동이 뭐야? 소스. 딱 발라서 햄이랑 같이 싸가지고 먹어봐. 중동 음식인데 얘들아 되게 인기 많은 음식이야. 여기다 야채도 찍어 먹고. 매콤한 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매콤한 거 빨간 가루 뿌려줄까? 응. 씁쓸신 아니야? 아니야. 베이글 되게 말랑말랑하게 구워지지 않아? 그치? 맛있다. 어때? 맛있어. 엄마. 나도 이게 생소하긴 한데. 맛있는데? 정확한 맛을 몰라서. 정확한 맛인데요? 이 매운 소스 찍은 거 먹어봐야지. 먹어볼래? 주스 같이 마셔. 과연? 되게 매력있다. 주연 잘 먹네? 그래서 혹시 입에 안 맞으면 먹으라 햄을 준비했지. 나 햄 같이 싸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이렇게 핫도그 알지? 핫도그. 샌드위치처럼? 여기 양상추 있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빠 핫도그 맛보고 나 여기 꼬치 있고 그거 먹고 싶어. 꼬치 있고 그거였지? 찍어야 돼. 엄마.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다. 엄마. 그 뭐야? 아무것도 안 주는 빵 있잖아. 담배 빵. 저기에 발라서 먹는데. 내 친구가 주제. 그거 나 이때부터. 고추장. 쫄면 소스에 식초가 안 들어갈 수 없겠죠? 엄마 안 먹었니? 저는 통마늘 3알 준비했어요. 새콤 양념장 완성. 양념장은 그래도 20분 이상 숙성시켜서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아빠 따라주세요. 오랜만 아닌데? 삶은 계란 먹을 사람 혹시 있어? 나! 도열이, 주아 이은이 음식 소면사리는 꼭 이렇게 끓는 물에 넣기 전에 좀 떼주시는 게 좋아요. 엄청 빨리 뭉쳐버려가지고. 원인은 좀 넣을까? 안돼 이거 쫄면은 꼭 이렇게 귀찮더라도 계속 풀어주면서 익혀주세요. 그냥 얼굴 닦고. 손까지만 다 배경화면 지금 냉동실에 잠깐 넣어놔서 약간 살얼음이 있는 냉면 육수. 어디요? 네? 저도 모아주세요. 네, 약간 살얼었죠? 오. 와우. 이렇게 오. 와. 시원하게 먹고 싶어요. 비벼보겠습니다. 멋있다. 어떨까? 맛있다. 그래? 진짜 맛있어. 쫄면 먹으니까 여름 온 것 같다. 진짜 조그마다. 이게 뭐야, 이거 미니도 아니고. 한 5분,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일 필요는 없고요. 오레가노 좀 넣어줬고요. 청고추도. 뭐 소주나 청주 이런 거 넣으셔서 데쳐셔도 좋아요. 자, 닭은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여기 이렇게 막 비벼서 잘 씻어주셔야 돼요. 불순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내장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으스러지는 닭뼈들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제거해 주시면 좋겠죠. 큰 볶음용 수저예요. 하나 정도. 저는 고추장보다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 고추장은 이 정도 많이 안 넣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네 바퀴. 생강술이나 술 같은 거 넣어주셔도 돼요. 다진 생강이나 생강 농축액 넣어주었어요. 없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마늘은 꼭 넣어주세요. 한 가득 3개 정도? 작은 거 하나고요. 보통 큰 양파는 반 개 정도 갈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대충 다진 상태에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물을 살짝 넣어서 솔직히 닭볶음탕에 양파 그냥 썰어서 넣는 거 잘 안 먹거든요. 어차피 썰어서 넣어도 뭉개지고 조금 귀찮더라도 꼭 이렇게 간 양파를 한번 넣어보세요. 확실히 맛있어집니다. 아직 뭐 간은 보지 마시고 그냥 푹 끓이세요. 계란이나 당근, 뭐 당면, 떡사리, 뭐 고구마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돼요. 이 대신에 저는 오래 익힐 거니까 감자 같은 거는 좀 이따가 넣는 걸로. 당근은 단맛이 나니까 지금 넣어줄 걸게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넣어주고 남은 당근은 다져줄 겁니다. 요 야채들은 다져서 떡갈비 반죽에 넣을 거예요. 저는 작은 감자여서 통으로 그냥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한 1티 정도 설탕 넣어줬고요. 골고루 살짝 후추. 물기 좀 빼서. (160g) 정도. 이렇게 소고기, 돼지고기, 야채들 들어갔고요. 대파 흰 부분 써주시면 좋아요. 아까 여기 소고기 쪽에는 소금 안 들어갔어서 좀 넣어주고 마늘 좀 넣어줄게요. 저는 통마늘 지금 5알 있어요. 딱 한 1티 정도 마늘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이 나오는 걸 막아주는 거 정도로 가루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빵가루, 뭐 밀가루, 전분 다 좋아요. 찹쌀가루가 있어서 찹쌀가루 있을 때는 찹쌀가루를 넣어주거든요. 냉장고에 납작 너무 굳은 양파가루를 넣고 싶은데 생강 농축액. 어구 괜찮아. 제가 지금 맛술이나 뭐 생강술 이런 게 안 들어갔어가지고 이 잡내에 예민하신 분들은 맛술이나 뭐 청주, 소주 이런 거 좀 넣어주세요. 여기 양파가루는 넣을 수 있나요? 올리고당 괜찮고요. 저는 알룰로스 또 한 바퀴. 오늘은 이 F를 이용해서 구울 거여서 저 예열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골고루 섞이도록 잘 섞어줄게요. 너무 질다 싶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자, 고기 반죽이 간단하게 완성됐죠. 요거는 조금 숙성시키시면 좋은데 저는 오늘 바로 구워야 할 시간일 것 같아서 구워줄게요. 모양이나 크기 뭐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너무 두껍게만 하지 마세요. 익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반죽은 냉동했다가 그때그때 꺼내 드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얼마큼 남았다 싶으면 냅뒀다가 볶음밥을 용으로 그냥 쓰셔도 되고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닭볶음탕을 좀 약불에서 오래 끓이는 이유가 저희가 닭을 한번 데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닭 기름이 올라오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닭 기름이 올라와야 맛있어요. 먹기 직전에 파랑 고추랑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닭볶음탕 완성! 우와!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직접 한 거야?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 그런데? 응? 많이 먹어. 이따가 빨간 거. 다 먹었어 벌써? 진짜 진짜. 오래 먹은 거 중에 최고. 이거? 닭볶음탕 처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맛있어. 지금. 엄마는 진짜 진짜 안 했는데.